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자 서울시 7급 한국사 분석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시 7급 제가 뭐 늘 말씀드리죠. 여기는 대책 없다.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그래도 어렵지만 얘는 범위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 7급은 범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랄 맞은 시험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강의로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제가 90점, 95점 무조건 커버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수업하지 않은 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서울시 7급은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서울시 7급은 그거 잡으려면 대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잡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뭐냐? 자, 범위 넓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천재하고 동력모의고사 시즌3입니다. 작년 시즌3, 올해 시즌3. 자, 문제 푸는 스킬을 졸라게 키워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진짜 지랄맞게 문제가 나왔을 때 90점 정도까지 커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걸로 95점이나 만점 받은 사람은 선생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85점, 80점 맞고도 다 합격할 거예요. 아마 일행 기준으로 85점이면 충분히 합격할 거예요. 자, 하지만 90점이나 95점은 요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얻어질 수 있지만 저희 강의로 실제로 뭐 한 85점, 90점까지는 대충 어떻게 맞아볼 수 있겠지만 95점 만점 받기는 쉽지 않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했습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 감각 이런 게 없으면 절대 이거는 75점이 한계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2013년부터 이제 서울시 7급 문제가 제가 80문제를 다 애웁니다. 다 애우지만 이번이 그 중에서 더 어려웠다. 자, 작년 서울시 7급이나 재작년 서울시 7급도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서울시 7급하고 국가직 7급이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난이도는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살짝 더 어렵다. 즉,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웠다는 거죠.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서울시 일행 기준으로, 서울시 7급 일행 기준으로 85점 정도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7문제, 3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를 꼽아보면 7번의 대한제국. 자, 물론 이제 이건 문제 푸는 요령으로 기억 틀린 거 가지고 무조건 정답을 압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실은 말장난 문제인데 기억 틀린 거 가지고 정답을 압축하는 그런 소위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없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문제 푸는 스킬로 접근을 했을 때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4.19 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히 4.19 혁명 이후에 혁신계 정당이 혁신계 세력이 7.29 총선에서 거의 참패에 가까운 부진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저도 수업 시간에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5번 문제 이제 발해 문제인데요. 물론 자 상당히 자 나머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데 그 격구와 타구 이게 이제 당으로부터 들어와서 당시 이제 귀족들한테 유행을 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죠. 이것도 우리도 뭐 검색해봐야 되는 지문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스킬로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선택지가 사실은 정답을 가르는 선택지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이 됐을 텐데 요건 뭐 사실 좀 찍기라고 봐야 되겠죠. 찍기. 알겠죠? 뭐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좀 찍어야 되는 건데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의 문제는 17번 문제죠. 이 서울시는 항상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에 관한 문제를 내든지 서울시 7급은 그 다음에 아니면 뭡니까? 궁궐을 내든지 항상 그런 문제를 한 문제씩 내요. 이번에는 역시 또 궁궐 문제를 냈습니다.
궁궐 문제를 냈는데 궁궐 문제치고는 좀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답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더 압축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좀 좀 한계가 좀 있었다. 제 강의가 좀 한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서정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문제 푸는 스킬로 잡는 거죠. 스킬로.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기억 틀리고 디귿 무조건 들어간 걸 고르면 일단 정답은 나와요. 기억 들어간 거 틀리고 그 다음에 디귿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아 요것도 역시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요 7번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답 찾아나갈 수는 있었을 텐데 여기는 8번하고 15번, 17번, 19번 요 네 문제는 다 이 네 문제 전부가 선택지 두 개로는 압축이 되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찍는 것은 찍어서 맞으면 정말 다행이고 자 근데 요 네 개를 찍어서 다 틀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80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설마 둘 중에 하나 틀렸는데 네 개를 다 틀릴 가능성은 좀 넷 중에서 하나나 두 개라도 잡은 사람은 85점, 90점까지 나왔을 거라.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서울시 7급은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100번 양보해도 저도 이제 한 두 문제 어치 정도는 빵꾸가 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여기서 자, 8번, 15번, 17번, 19번 이것도 다 자, 어떻습니까? 둘 선택지 두 개로는 좁혀졌지만 정확하게 이걸 콕 집어서 뭘 딱 답을 확정하기는 사실 저한테 수업 듣고 이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과연 다른 강사들이 이걸 다 가르쳤을까? 저는 가르쳤다고 말하는 강사는 아마 사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7급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강의로 85점, 90점까지는 어떻게 부배해볼 수 있지만 90점 이상 받는 것은 저의 역할은 아니에요. 수험생의 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약간의 운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수험생의 노력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아마 우리 동영 시즌3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가 특별히 그렇게 어려웠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우리 시즌3는 이 정도 수준이거나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어디냐면은 B책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B책형하고 A형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1번부터 5번, 1번, 6번부터 10번 이렇게 이제 좌우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책형의 1번은 A형의 6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최충원이 저도 이제 지금 인쇄 상태가 완전 개판이어서 글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뭐 사진을 찍어서 누가 보내준 거라. 자, 갑니다. 1번에는 최충원은 이제 쌤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이제 그 벼슬이 거의 뭐 요즘 말하면 대대장 정도의 벼슬이었는데 이제 중랑장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이었던 최충수와 함께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중방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방을 부활했죠. 알겠습니까? 자, 도방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도감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자, 요게 바로 중방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중부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력자였던 이의민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문제는 자, 요건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불교 문제죠. 그런데 요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작년에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조금 말씀 좀 드렸어요. 밀교. 자, 요 밀교가 삼국 후기에 쌤이 뭐 그 선덕여왕 이야기 했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이제 몸조눕자 밀본법사가 이제 뭐 그 지팡이 같은 걸로 뭐 찔러서 뭐 선덕여왕이 여왕의 병을 치료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밀교죠, 밀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밀교 지문이 작년에 기출이 한번 됐죠. 그래서 밀교가 성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삼국 후기에 밀교가 성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3번 문제는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조식 문제죠. 자, 조식 문제인데 조식 문제치고는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조식의 문화들이 나중에 뭡니까? 북인을 이루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 기대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황, 그러니까 이이, 동그라미 4번이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4번 문제 뭐 순서배열 문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단, 자, 기역이 371년이죠. 371년.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400년이고요. 광개토대왕의 신라 출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디귿이 475년 사건이죠. 이건 뭐 거의 절대연도 아닙니까? 그래서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493년에 동서왕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소지왕 사이의 결혼동맹이니까 자, 요것은 요게 제일 늦죠. 493년.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정도는 뭐 난이도가 뭐 아주 낮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자, 그래서 뭐 5번 문제 100번 양보해도 요거 뭐 난이도 중 정도로 봅시다. 자, 그런데 뭐 우리 이제 모던보이 이야기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뭐 3대1 짝짓기를 하면 되죠. 뭐 동그라미 1번에 신여성 어린이,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뭐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우측 통행 방침을 뭐 이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선총독부 체제니까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이제 프로문화, 요건 이제 20년대 중반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20년대 중후반의 식민 조선의 모습인데 동그라미 2번은 이거 뭐예요, 이거? 동그라미 2번은 쌤이 뭐라 그러십니까? 요거 청일전쟁 직후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대한천일은행이 1899년이고 요건 제가 절대연도 특강할 때 이 연도는 꼭 외우라 그랬죠. 이게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조선은행이나 한성은행은 대한제국과 꼭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요건 1896년과 1897년인데 요 연도는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청일전쟁 직후라 그랬고 이 대한천일은행은 연도가 중요하니까 연도를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제강점기하고 그 다음 대한제국 시기를 묻는 건데 자 요거는 뭡니까? 좀 생소한 게 있지만 요건 이제 문제 푸는 스킬 3대1 짝짓기를 하면 그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쌤이 눈팅을 하다 보니까 6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유 여기서 당연히 뭡니까? 1388년 위화도 해군이 제일 앞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과전법 개혁이 1391년이니까 이게 리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개창 바로 직전에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자 여러분 누가 이방원과 조영규가 죽였죠. 자 이게 이제 조선개창 바로 한 달 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은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왕을 폐위시켰다는 얘기는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를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 어디로 갑니까? 디귿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가 이게 이제 난이도 중인데 난이도 중이에요, 이거는. 자, 난이도 중인데 어떻습니까? 기역 원산은 우리가 부산 원산 인천 할 때 이거 강화도주 이야기에서 일본의 강압으로 이미 개항이 됐고 이건 대한제국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억이 틀렸다는 것만 알면 이게 틀렸다는 것만 알면 자 기억 들어간 새끼 다 조지면 답이 그냥 남게 돼 있어. 기억에다 분명히 장난쳐놓은 거 사실이잖아.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디귿이 오? 자 그냥 양전사업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토지조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헷갈렸겠죠. 토지조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것에 대한 고유명사가 아닐까. 자 근데 사실은 뭐 양전사업도 토지측량사업 또는 뭡니까 토지조사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 아무래도 디귿은 조금 뭡니까 낚시라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7번은 문제 푸는 스킬로 잡는 거다. 기억,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없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거다. 기억은 확실히 틀렸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푸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도 난이도 중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쌤이 이제 니은 디귿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을 답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3번을 답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작년에 교행인가, 재작년 교행 문제인가, 요게 한번 그래프를 준 적이 있죠. 자, 근데 봤더니까 동그라미 4번은 뭔 얘기냐면은, 오, 쌤, 수업 시간에 1960년 11월부터 저 학생들 혁신계 주도로 통일운동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작됐는데 61년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4번보다는 1번이 더 맞는 정답이 아니냐. 당시 이제 혁신계가 4.19 혁명 직후에 치러진 7.29 총선에서 혁신계가 약진을 할 거라는 일부 예상을 깨고 당시에 뭡니까? 혁신계가 거의 엄청 부진했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도 뭐 난이도 뭐 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뭐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좀 그 중간에 좀 애매한 상태죠.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스킬로 잡는 거예요. 왜? 기억을 봤더니까 의천이죠. 그다음에 니은을 봤더니까 이거는 재관이잖아요. 재관. 자,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오, 정답 남는 새끼, 뭐 리을은 확실한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정답이 4번밖에 될 게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이제 문제 푸는 스킬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10번 문제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뭐 쌤이 베베르 고무라각서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간 파천 직후라 그랬습니다. 아간 파천 직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외교적인 협상으로 조선 문제, 한반도 문제를 타결 지으려는 그런 외교적인 어떤 접촉 시도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1896년에 두 번 있었고요. 1898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 서브노트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도 뭐 충분히 다뤘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11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아까 누가 보니까 쌤이 분명히 절대 연도 할 때 백두산 정개비는 연도 애우라 그랬죠. 연도 안 애우면 숙종 후기, 숙종 말기라고 애우라 그랬지. 1712년 애우기 싫으면 제가 숙종 말기라 그랬지. 그리고 우리 동경모의고사에 분명히 시즌2인가 잘 기억해보라고 안용복하고 백두산 정개비 똑같이 숙종 때지만 순서 배열하는 문제 분명히 냈었습니다. 분명히 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나선정벌이니까 이거는 효종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제일 빨라. 맞죠? 그 다음에 자, 윤휴가 북벌을 제기했다. 이건 이제 숙종 초니까. 자,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숙종 시대인데. 자, 어떻습니까? 니은이 숙종 초기죠. 그 다음 이제 디귿이 1696년이니까. 1693년과 6년에 두 차례, 자, 뭡니까? 일본에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리을이, 오, 쏘리. 리을. 리을이 안용복이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이 백두산 정개비는 1712년. 요건 쌤이 연도를 애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만약 연도 애우기 싫으면 숙종 후기라고 제가 저 연도 감각을 좀 알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기 봤더니까 공신을 발탁하여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쌤이 이 공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이라든가 남이를 24살짜리 남이를 병주판 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세조 수양대군의 바로 밑에 동생인,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 이명대군이죠. 이명대군의 아들, 자, 여러분 뭡니까? 구성군 이준을 영의정으로 임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군 이준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정순공주의 손잡벌인, 자, 누구? 남이. 자, 여러분, 이준이, 당시 구성군 이준이 29살. 그 다음에 이제
병조판서였던 나미가 24살 그랬었습니다. 그거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니더라도 1, 2, 3, 4번에서 3대1 짝짓기가 되죠. 1, 3, 4번은 누구? 세조고요. 2번은 누구? 2번은 태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는 자, 거의 뭐 5초 컷이죠. 흠돌 나오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흠돌 나오니까 자, 이게 김은돌 모욕 사건이고 이건 신문왕이죠. 자, 그래서 역시 3대1 짝짓기를 하면 4번이 자, 독서 3분가니까 이거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보시면 뭐 요거 뭐 순서배열하는 거. 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서울시 9급과 7급에 계속 현대사 쪽에 순서배열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박원순 시장 영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4.19 혁명이 5.16 군사 쿠데타보다 앞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유신이 있었고 유신 반대 투쟁이 3.1 민주국 선언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18 광주 민주운동이 먼저고 6.29 선언이 87년이고 자, 그러니까 쉽게 자, 거의 뭐 5초 10초 컷으로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15번이에요. 자, 15번. 자, 기억하고, 리을, 그 다음에 니은, 요거는 누가 봐도 다 맞는 것 같아. 자, 기억, 자, 뭡니까? 713년에, 당으로부터 발의 군왕이라고 하는 책봉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괴익도신 상경은, 자, 뭡니까? 자, 이 발해 문화를 잘 보여준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 요건 뭡니까? 요건, 이게 이제, 뭐, 교과서 문장이죠. 교과서 문장. 그래서 이제, 솔빈부의 말, 미타오의 붕어,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자, 바로 이 특산물이다. 자, 문제는, 자, 디귿에 대한 판단이죠. 와, 이거 고민 좀 했을 거예요. 와, 디귿을 넣을까 말까. 그래서 일단, 선택지는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을 일단 압축이 됐죠. 3번 아니면 4번으로 압축이 됐어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중인데 저도 자, 이게 확신이 안 들어갖고 검색을 해봤더니까 타구와 격구 자, 실제로 당시에 뭡니까? 당에서 이게 수입됐다는 수입돼서 발해 귀족들한테 이런 놀이가 유행했다는 사료가 짤막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요 디귿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 중으로 봐야 된다. 자, 여러분 정답을 자, 이게 뭡니까? 정답을 확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16번 문제는 뭐 거의 10초 컷이죠. 그래서 이제 황룡교사 9층 목탑은 자, 이건 뭡니까? 선덕여왕 때인데 선덕여왕 때면 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로 가야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이 마의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17번 문제는 솔직히 이 정도면 난이도 중보다도 더 높아요. 난이도 중이나 상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서울시 9급, 7급, 특히 서울시 7급의 특징이에요. 계속 궁궐 문제가 나옵니다. 대한제국 유난히 잘 내고 궁궐 잘 냅니다. 자, 여기 보면 각 궁궐이 처음 지어진 순서는 경복궁과 창덕궁 은천부 태조 이성계 때 지어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경희궁은 요건 이제 광해군 때 지어진 거죠. 근데 이 세 개를 순서배열을 하면 일단 맞는 문장이죠. 이거 국어 문제인 거죠. 국어 문제.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이 후원이 우리가 옛날에 그, 자, 뭡니까.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 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으로 불렀다. 요건 이제 우리 동아시아, 중국이나 우리 동아시아 각국의 궁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이런 뭡니까 이 조정이라는 말은 궁궐의 외전 앞에 품계석이 놓인 마당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이 양궐체제 여기 이제 이게 틀린 건데요. 이게 틀린 건데 자 보통 이제 정궁하고 보통 우리 이제 조선의 정궁이자 벚궁이 뭡니까 경복궁이죠. 이거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중전이나 세자 등의 왕실 가족들이 머무는 게 바로 별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별궁. 그 다음에 이제 이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나 뭐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이제
있는 곳이 이게 이궁이거든요. 이궁. 그래서 이제 이궁하고 별궁하고 요거 자 별궁이라고 고치든지 아니면 이궁이라고 하면 설명을 다시 해야죠. 자 뭡니까 화재나 이런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자 별궁을 아까 그러니까 이궁을 두었는데 이걸 양궐 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 4번은 그게 틀린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만점 방정 문제에 가깝다. 자 이거는 진짜 이걸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은 아마 수험생 자 뭐 1,000명 중에서 아마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이거 뭡니까 뭐 이 경복궁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은 알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뭐 쉬운 문제죠. 거의 뭐 10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미군정이 46년까지만 해도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47년 이후에 냉전이 불거지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지원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동그라미 3번이 그게 잘못된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뭐 솔직히, 물론 이제 이걸 국어 시간에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어 시간에 이걸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쨌든 한국사로서는 이 문제는 만점 방지 문제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거. 왜 어려운 문제냐? 이건 뭐 난이도 중과 상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만점 방지 문제에 가깝습니다. 왜? 자, 기억이 틀린 건 사실이야. 그 기억이 틀린 건 사실이니까 일단 1번 새끼는 전사시켜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종기의 동사가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보인 거. 자, 티긋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정답이 2번과 4번 두 개로 압축이 됐지만 더 이상 압축이 어려워. 자, 근데 박통사 언해라고 하는 건 이건 일본어가 아니라 중국어와 중국어 교본이에요. 중국어 교본. 이게 여기다 장난쳐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이 정답. 자, 그래서 자, 2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17번 문제처럼 19번 문제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풀어서 맞은 사람은 아마 제가 봤을 때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는 쉽죠. 자, 선생님이 북만주는 신민부. 3부 중에서 북만주는 신민부, 압록강변은 참의부, 남만주 쪽은 정의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게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남만주 쪽은 국민부, 북만주 쪽은 혁신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는 당연히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1번은 쉽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수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뭐 이 중에서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문제 푸는 스킬로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솔직히 17번하고 19번은 두 개로 압축이 되지만 뭐 이것도 15번도 마찬가지죠. 15번도 그런데 15번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17번과 19번 문제는 솔직히 자, 만점 방지용 문제에 가깝다.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이 됐는데 더 이상 압축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건 찍는 수밖에 없다. 자, 이거 찍어 갖고 둘 다 맞았으면 이거는 뭐 조상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분은 진짜 깡패카드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둘 다 찍어서 둘 중에 하나 찍어서 둘 다 맞은 사람은 아마 최하 90점은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이번 시험에 90점이면 깡패카드 하나 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사실 뭐 한 80점 정도까지는 얼추 노려볼 만한데 85점, 90점 이상은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이제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 자, 하지만 제가 이제 서울시 7급이 이렇다는 것은 제가 계속 뭐 설명회나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7준생들한테도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그래도 약간의 범위 개념이 있어서 예측 가능한데 벗어나더라도 제 수업에서 벗어나더라도 한 문제 정도 벗어날 게 있을까 말까 한데 이 서울시 7급은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서울시 7급은 뭐 사실 제가 제 강의로 뭐 80점, 85점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데 90점 이상 받는 사람은 이건 본인의 역할이다. 본인이 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뭐 수업 머리도 좀 있고 뭐 머리가 좀 샤프하신 분들이니까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런 문제 잡으려고 범위를 넓히면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국사는 잡았지만 다른 과목은 못 잡습니다.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선생님 노선대로, 선생님 노선 믿고 자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좀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문제 좀 많이 풀자는 거죠. 제가 7준생들은 9준생보다 문제 2배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9준생들은 우리 동영 시즌 1, 2 정도 풀면 된다고 그랬지만 7준생들은 자 동영 시즌 1, 2, 3 안 되면 작년 시즌 2, 3도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준생들은 500제 뭐 9급 일행 정도는 풀고 9급 컷나전 직렬은 500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 7준생은 천제 하셔야 됩니다. 천제.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준생들은 9급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 근데 7준생들은 9급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고 7급 기출문제도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자 소위 한국사만 놓고 보면 9준생보다 7준생들이 최소 공부 부담이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자 뭐 그렇게 방대하게 우리 노량진의 유명한 강의들이 있죠. 유명한 수험서들이 있습니다. 7준생들이 신봉하는 뭐 그런 몇몇 그 책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로 공부한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콤팩트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커버하는 사람들 하고 과연 결과가 누가 좋을까요? 한번 나중에 주위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노선을 추종한 세력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감히 저는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서울시 7급 한국사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